네, 오늘도 게임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NC소프트 가지고 오셨네요. 네, NC소프트 지금 다들 굉장히 뜨겁게 붙고 있더라고요. NC소프트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게임에 관련된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은데 사실 뭐 그거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원래 시네마를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잖아요. 맞아요. 크로스파이어를 중국에서 드라마화한 영화가 천월화선이에요. 거기에 예전에 엑소 멤버랑 중국의 그 유승호라고 불리우는 그 배우가 둘이 나와가지고 그건 드라마예요. 지금 왓챠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천월화선이에요. 천월화선. 거기서 직접 크로스파이어 게이머로 서로 나와요. 그 과거의 게이머랑 현재의 게이머랑 그 크로스 해가지고 연출하는 그 방식 아시죠? 요즘에 영화에서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현재에 나가 막 연결되어가지고 게임을 관통하면서 그 얘기인데 거기에 프로게이머의 애환과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명대사도 준비했었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어쨌든 뭐 물러나는 것은 무슨 청춘의 뭐 그게 아니니까 뭐 맞서 싸워라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네. 천호라선 이제 영화화도 되거든요. 네. 소니랑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할리우드에 이제 진출할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파이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서든어택에 밀려가지고 둥둥 떠서 중국으로 갔지만 그리고 거기서 대성공을 거둬서 FPS의 대명사 격이 됐고 천호라선이라는 드라마 보시기 바라고요. 크래프톤 살아남았죠. 금요일날 그 난리통에도 살아남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수급이 좀 괜찮고 완전히 다 개별주 다 박살났잖아요. 금요일날 살아남았죠. 거의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 그날 소장님이 50만 원 돌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50만 원 50만 원 가다가 막판에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밀렸는데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상당히 양호했죠. 그나마 양호했고요. NC소프트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목표가는 120만 원 130만 원 나왔었는데 지금 80만 원인데 일단 안 좋은 얘기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동안 쌓인 분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잊어야 돼요. 그 댓글에 나온 내용하고 주주가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린저 씨들이 돈을 계속 써주면은 좋은 거고 댓글에 있는 내용대로 댓글에는 린저 씨가 아닌 것 같은데 린저 씨는 댓글을 안 쓰겠죠, 그렇게. 린저 씨는 그때 린저 씨들은 댓글 쓸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댓글 그런 거 뉴스 볼 시간도 없다고 했어요, 린저 씨들은. 그래서 NC소프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 리니지 W가 나오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발표를 해버려 그래서 급등했어요, NC소프트가. 느닷없이. 제가 보기에는 오딘에 밀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오딘? 지금 아직도 1위 하고 있죠, 오딘이. 그렇죠, 오딘이 1위죠. 오딘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이거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이런 정말 신기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신기할 정도 왜냐면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너무 강력해서 이 아성을 아무도 깨지 못했거든요. 지금 한 5년째 깨지 못했어요. 5년째 깨지 못한 거를 오딘이 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딘이 거의 19억인가? 하루에? 그 맞아, 정도 매출 10억, 나오고 10억의 있고 매출을 뭐 가지고 간다. 리니지 M2M이 14억, 15억 정도 나올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벌어들여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딘 바랄라 라이징 1위고 리니지 M2M이 2, 3위예요. 그러면 리니지 이야기를 함께 해 보죠. NC소프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리니지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니지 W가 이제 뭐 김택진 대표가 얼마 전에 나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왔어요. 느닷없이. 왜냐면 이게 블레이드 앤 소울이 8월 26일 날 나오거든요. 지금 3일 남았죠. 연기됐다. 처음엔 연기됐었잖아요. 계속 이게 게임 회사들 주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짜증나는 게 그건데 게임 주가에 투자를 하려면 숙명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1분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1분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아시죠? 1, 2, 3월 달이 있잖아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다가 1분기 말이 돼서도 안 나왔어요. 곧 나오겠지. 3월 31일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2분기를 한대요. 2분기가 또 4, 5, 6이잖아요. 그럼 또 주가가 급락을,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숙명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밀리다가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되어서 다들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집중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느닷없이 리니지 W를 올해 내놓는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이거한테 밀리고, 그쵸?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밀리고 지금 계속 순위도 계속 못 따라잡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트도 계속 기대감이 있었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히든 카드를 내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마치 그 하이트에서 테라를 개발했을 때 그 쇼케이스를 하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심정으로 개발을 했다. 그게 너무 데자뷰가 되더라고요. 거의 똑같더라고요, 말이. NC 김택진 CCO. CCO가 최고 창의력 책임자잖아요. 요즘에 생긴 개념이잖아요. 요즘 기업들은 최고 창의력 책임자래요. 옛날에 이런 개념 없었죠. 무슨 최고 재무 책임자나 뭐 CCO였지. 근데 여기에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항상 심정으로라는 단어를 넣더라고. 뭐 마지막 뭐 반란을 일으켜보려고 할 때. 테라도 그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심정으로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이랬어요. 24년 리니지 IP의 결정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리니지 W는 W가 월드와이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하면 이 주가를 되돌리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리니지는 국내 매출이 70%가 넘거든요. 리니지가 한 게임, 하나의 IP로 그렇게 오래 유지를 하면서 뭐 계속 뭐 주가는 올랐으나 한편에는 국내 매출이 너무 높고 서구나 유럽 애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 그게 언제나 한켠에는 리스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깨보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니지 W 이제 나오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작이 뭐가 다르냐 이거든요. 네. 뭐가 다릅니까? 제가 NC소프트 그냥 중립적인 관점에서 리니지 W에 네. 두 가지 좋은 점과 두 가지 우려점을 얘기 드릴게요. 두 가지 좋은 점 먼저 얘기 드릴게요. 고인물과 뉴비. 이게 뭔지 아세요? FPS 뉴비. 때도 준비했는데 말을 못했는데 FPS는 더 심하거든요. FPS 1인칭 슈팅 게임은 원래 잘하던 애들이 그 맵을 다 익히고 있어요. 장애물이 어딘지 어디 숨어서 쏘면 맞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한번 우리 나 서든 어택 할래?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는 통닭 먹자고 하잖아. 그 왜냐면 100명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마지막에 한 명 남으면 오늘은 치킨이 닭이 나와요. 치킨이 닭이. 그래서 통닭 한 마리 먹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1등 하면은 너 통닭 몇 마리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배틀그라운드. 근데 처음 하는 애 보고 꼬시는 거예요. 야, 너 재밌어. 너무 재밌어. 우리 친구들 다 하는데 너만 혼자 뭐 아웃사이더 빨리 와 인싸되게. 그래서 딱 해서 갔어요. 딱 PC방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뒤통수 맞고 죽어요. 그럼 너무 짜증나잖아요, 이 친구가. 나는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하려고 갔는데, 무슨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나는 어디서 맞았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뭐냐면, 그걸 뉴비들이라고 해요, 뉴비. 새롭게 들어오는 애들이 뉴비들이고, 고인물은 거기서 잘하는 애들인데, FPS 게임 그게 더 심해요. 뉴비가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이미 다 그 맵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총을 쏘고 이런 걸 아니까. MMORPG도 FPS보단 덜한데, 이것도 심하죠. 왜냐면, 혈맹이란 게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결혼도 하잖아요. 아시죠? 리니지에서 그 실제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NC소프트에서 선물 그 꽃다발이랑 이런 거 리니지 안에 거기다가 차려줬어. 필드에다가 결혼식장을. 그 검도 선물로 주고. 근데 여기가 완전 가상현실이에요. 이게 메타버스인데 어쨌든 거기 혈맹이 있단 말이에요. 혈맹 꼭 가입해야 돼요. 길드나 혈맹을 가입해가지고 서로 공성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개인이나 혈맹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고인물들끼리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다 있는 거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캐릭터를 키우기가. W는 좀 다른가요? 네? 그럼 W는 좀 다른가요? W요? W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W는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아 그러니까 리니지 W에서는 여기 뭐 몬스터나 사냥터의 정보, 뭐 보스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그리고 보스가 등장하는 지역과 시간 이런 게 그냥 뉴비들 또 새롭게 들어온 유저들도 하다 보면은 체득할 수 있게 되어 했대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좀 낮췄다 이거죠. 조금 낮췄다. 그게 좀 장점이고 NC소프트가 그 좀 이게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왜냐면 린저 씨들이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린니들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뭐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었는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플랫폼 간 크로스플레이 가능 이거거든요. 예전에 예티라는 서비스를 NC소프트가 내놨어요. 예티는 PC에 있는 게임을 모바일로 불러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트리밍 개념이거든요. 스트리밍으로 하면은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 내 모바일 폰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리니지를 돌리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내 거에서 하면 그래픽이 깨지고 이래요. 근데 PC에 있는 걸 불러와서 스트리밍으로 모바일에 쏘잖아요.
그럼 PC에 있는 스펙 그대로 구현이 돼요.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퍼플이라는 서비스가 두 번째로 나왔죠. 이거는 기존의 예티를 업그레이드한 건데 리니지 2M부터 적용됐어요. 2M부터 적용됐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을 PC로 반대로 하는 모바일 게임을 PC로 플레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음성 소통도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대규모 채팅 지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니지 W는 모바일 중심으로 개발이 됐는데 NC소프트에는 예티라는 서비스랑 퍼플이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중심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나는 모바일 폰이 별로고 PC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모바일에서 PC로 쏴도 되고 그거를 나중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나 닌텐도 같은 콘솔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플랫폼을 하든 똑같은 전장에서 똑같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옛날에는 시차가 있었어요. 기술력이 좀 떨어질 때는. 왜냐하면 모바일로 하던 사람들이 PC로 쏠 때 약간의 시차 때문에 PC에서 하고 있던 사람 마치 위성 중계처럼 옆집은 축구 골이 터져가지고 우아하고 있는데 나는 나중에 우아하는 것처럼 시차가 있었는데 지금 기술력이 거의 극복이 돼가지고 어디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스트리밍으로 하면 좋은 게 그거예요. 이 스트리밍으로 안 하고 내가 모바일에서 게임을 돌리면 게임을 하다가 카톡이나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 용량 리소스나 이런 거 잡아먹거나 아니면 그게 뜨고 막 이래가지고 게임에 방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거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해요. 아무래도 조금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수가 있죠. 콘솔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맨 처음에 아케이드로 시작했죠. 어렸을 때 말씀드렸죠. 제믹스라던가 메가드라이브 이런 거 하셨죠. 옛날에 페미콤 어렸을 때 조이스틱 그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죠. 콘솔. 콘솔 PS5나 그런 걸 넘어간 다음에 PC로 넘어가고 모바일로 왔죠. 근데 이제 이게 다 통합이 돼버리는 거야, 다. 아니, 조이스틱까지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이스틱으로 과거로, 시작이 됐어요. 네, 과거로 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려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려점은 카니발리제이션이죠. 맨날 게임 업종에 나오는 거죠. 자기 잠식이죠, 이거. 리니지, 그러니까 PC에서 리니지랑 리니지2가 나왔죠. 그래서 PC방 시대에서 PC방 폭발을 일으킨 다음에 모바일 시대로 넘어갔는데 리니지M2M을 해서 그대로 IP의 강세를 이어왔는데 여기서 리니지,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NC소프트도 리니지 하나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다고 원히트 원더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나라 게임들은 다 한 IP로 10년, 20년을 해먹고 있어요. 근데 워낙 잘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출격한 리니지 W는 이걸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원래 나오기로 했었던 프로젝트 TL이라고 있는데 프로젝트 TL은 이게 원래 리니지의 모든 그동안의 역사를 집대성해가지고 마지막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던 게 프로젝트 TL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만 프로젝트 TL이지 리니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예요, 지금 벌써? 리니지 1, 리니지 2,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에다가 내년에 프로젝트 TL까지 리니지 IP 게임이 6개잖아요. 그럼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카니발리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리니지 2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랬어요. 야, 리니지 하던 사람들이 리니지 2로 다 가버리면 리니지 유저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NC소프트는 한 단계 주가 레벨업했어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리니지 M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니지 2M이 나왔어요. 리니지 2M이 나왔더니 또 야, 리니지 M 유저들이 리니지 2M으로 가면 어떡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리니지 M이 나왔을 때는 또 PC에 있던 리니지 2 유저들이 모바일로 옮겨가면 어떡해. 근데 이거를 계속 넘겨가면서 새로운 유저들이 오히려 더 들어와서 파이가 커져버려가지고 NC소프트는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잖아요. 과연 여기서 벽을 더 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리니지 W가 그렇게 모든 거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그래픽도 처음으로 3D로 쓰고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2D였다가. 그러면 여기서 리니지 W로 다 가버리면 어떡해?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자기 잠식 우려. 그렇다면은 뭐 우려점 두 가지에 짚는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다음 우려점은 어떤 건가요? 페이투인 방식이죠. 이게 지금 가장 큰 거예요. 왜 NC소프트 댓글마다 그렇게 악플이 달릴까? 뭐 때문이죠? 결정적인 게 린저 씨는 안 달더라도 뉴비들인지 게임을 아예 안 하는데 게임 기사에만 댓글 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NC소프트 댓글마다 악플을 다는 그 대부분의 악플이 그거잖아요. 이거 사행성 게임이다. 도박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잖아요. 결국. 거기다가 불을 부은 건 무엇이었죠? 지금 NC소프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MMORPG가 지금 다 터졌죠, 지금. 버스로 아직도 지금 돌고 있죠? NC소프트 본사랑 금융감독원이랑 뭐 줄 돌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가차라고 하는 뽑기인데 당연히 아이템이 나올 줄 알고 돈을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이 받는 건데 지금 변신 린지 W 인터뷰에 변신 시스템을 계승한다고 했거든요.
변신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캐릭터를 키우다가 변신 카드를 쓰잖아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신 카드가 비싸요. 뭐가 있냐면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신화까지 있어요.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전설 카드를 획득하려면 신화 밑에 전설 카드를 획득하려면 하나에 5천만 원에 필요해요. 와. 현금 5천만 원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전설 카드 두 개를 합치면 최고 등급인 신화 카드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설 카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신화 카드로 가기 위해서는 3억 정도 들어. 3억. 근데 여기서 신화 등급 위에 유일 등급을 들여온대요. 유일 등급은 신화 등급 4개가 필요해요. 최대 15억, 아 최소 15억에서 최대 지금 80억 원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80억 원. 이거 지금 뭐 규제 들어오면 굉장한 이게,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페이 투 윈이라는 방식이에요. NC 소프트가 주로 취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라든가 아시아에서는 그거예요. 항상 하니까 다들 이걸 그러니까 유료 과금 형식이에요. 근데 북미나 유럽 애들은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 살 때 그냥 패키지 가격을 내고 사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때 패키지 가격을 내고 사서 아니면은 정액제로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지 이렇게 아이템별로 돈을 내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 아까 리니지 W는 월드와이드라고 월드와이드라며요. 혈맹끼리 전쟁을 붙는 공성전이 아니고 한국 대 중국, 한국 대 미국 이렇게 붙는 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김택진 CCO께서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외국 유저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페이투인 방식을 쓴다면 걔네들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아이템에 돈을 내는 방식은 싫어하고 얘네들은 처음에 게임을 구매할 때 싹 패키지 가격을 내고 나는 그냥 쭉 게임을 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리니지 W가 월드와이드 더블 가려고 한다면 이거 방식을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인 거 보고 말할게요. 기술적인 거는 일단 왔어요. 타이밍이 왔어요. 뭐냐면 매수 타이밍. 예, 타이밍 일단 확률적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NC 소프트는 2015년부터 보세요. 20개월 선에 올라간 뒤에 20개월 선만 오면은 거기가 저점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아. 지금 6년째 반복되고 6년째? 과연 이게 6년째 반복되는 흐름이 여기서 깨질 것인가? 이게 깨지면 정말 NC 소프트는 진짜 위기예요. 이거는. NC소프트 정도의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시가총액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인 중요선이 깨져버리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게 가격대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 여기가 만약 안 깨지면 여기가 안 깨지면 5년 동안 항상 20개월선 반등했던 그대로 가서 정말 증권사 목표 주가 지금 높게 잡은 데는 135까지 나와 있어요. 오히려 올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120에서 100으로 내린 데가 있고요. 120에서 135로 올린 데가 있어요. 지금 증권사도 치열하게 맞붙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은 왔어요. 매수 타이밍은 왔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2랑 리니지 W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기 갈려요, 지금 이거. 근데 일단은 여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베팅은 해볼만 해요. 크래프톤도 그랬고 지금 상대적인 강세가 아주 강하죠. 주가는 오늘도 지금 급락할 것 같거든요. 3천선이 위협받는 지금 상황 가운데 2차 전지랑 게임주만 살아있어요. 결국 이런 데서 공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와서 그 이후에 여론을 좀 보고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블레이드 앤 소울 2 첫날에 어떻게 터지느냐. 그거 일단 지금 사전 예약자 수는 저기 그 기록을 깼더라고요. 리니지 2M인가? 기록을 깨서 굉장히 좋은데 예, 여기서 만약에 뭐 오딘을 제치거나 아니면 리니지 M2M 사이에 정도 낄 정도의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티저. 그때 티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NC소프트의 뭐 지지가 어느 정도가 무너지면은 뭐 주가... 20개월선이죠. 지금 6년 동안 20개월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20개월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한 80만 원 초반대 될 거예요. 거기 안 깨면 일단 이격 조정은 끝났기 때문에 좋아요. 아주 지금 100만 원대 사는 것보다 80만 원대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 100만 원대, 120만 원대 얘기 나오면서 거기서 샀던 것보다 지금 5개월 조정해가지고 이격은 다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성과만 나오면 이 주시장이 폭락을 해도 게임주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가 있죠. 제가 그 게임주 하반기 좋다고 했잖아요. 위메이드도 지금 저기 신고가 갔잖아요. 그때 위메이드 미르 얘기 드렸는데 결국 게임주가 지금 굉장히 상대적인 강세로 시장의 방어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피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게임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고 NC소프트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작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